우리 엄마가 속초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거든? 너 오늘 시간 있지? 아니 시간 없어. 단호한데 시간 많은 거 다 알아. 야, 속초까지 어쩌고 혼자 가 싫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아파트 가자! 이거 봐봐.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니까 서울에서 2시간 정도면 금방 가잖아. 안 멀지? 아니 운전을 내가 하니까 그렇지. 내가 안 가면 어쩌려고. 야, 속초가 자가용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버스 타고 속초 시외터미널로 가도 되고 나중에 동서고속화철도 생기면 KTX로 가도 된다고. 여기가 우리 엄마가 탐내는 속초 디오션 차이. 그게 생길 곳이야. 자리 어때 보여? 내가 알아보니까 최고 43층까지 생기고 24층에 스카이 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들어온다 하더라. 보통은 1층에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높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전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앞에 바다가 전망이 진짜 끝내준다. 어디야? 속초에 왔으면 당연히 속초 해수욕장에 와봐야 되는데 차로 딱 5분 거리에 이 속초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마다 다양한 축제나 이런 것들 진행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거야. 만약에 내가 자이에 오게 되면 한강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바다 보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는 사람을 힐링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바닷가 근처에서 사는 게 로망이었거든. 자이에 살면 매일매일 바닷가 올 수 있겠다. 내 삶이 너무 행복해질 것만 같아. 이곳이 내가 골프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필드에 나왔던 명랑호 CC야. 물론 다 양파였어. 근데 보니까 자이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가깝더라. 내가 만약에 자이 왔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골프장 있으면 나 홀인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라이버는 이렇게 안 쉬거든. 자, 자이 바로 앞에 속초 한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여기서는 러시아나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원래 해외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속초가 바로 세계 여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심이 있다. 뷰 맛집에 데리고 왔지.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쌓였던 스트레스 확 다 풀 수 있어. 일단 내가 강남에서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잖아. 주변에 내가 여기저기 많이 보여줬잖아. 넌 이미 속초에 푹 빠졌어. 지갑 좀 줘봐. 아까 지갑 안 줘. 이것만이야 이것만? 아까는 지갑을 줘봐. 이것만 사야 돼 이것만? 줘봐. 아니 이모 겨울에는 방어잖아, 그죠? 어, 방어죠. 그러면 저 작은 거는 몇 킬로 정도예요? 오징어는 얼마예요? 방어 말고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밀치? 어, 요거 맛있어. 그럼 만석닭강정 3킬로만 주세요. 뭐라고? 버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속초가 또 닭강정 유명하잖아. 아, 뭘 모르네. 속초 중앙시장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아우! 소금이 진짜 맛있겠다. 마약 강정 봐. 아, 닭강정 사야지. 이게 뭐예요? 꽃게. 너무 행복하다.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다. 많이 샀어? 잘하다. 아, 신난다. 너 케이블카 타면 금방 올라가. 그래도 온 김에 설악산 전기는 받고 가야지. 이제 여기 살면은 여기 자주 올 수 있는 거잖아. 20분 만에 설악산에 와서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 그럼 나도 이효리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대답을 피하네. 와, 눈 오니까 더 멋있다. 설악산의 전기를 받고 2020년은 대박나자.
아침에 일출 보면서 커피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진짜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엄마한테 꼭 분양받으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와서 살게.